오늘 좀 이야기를 청해보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들 쭉 가지고 간다라기보다는 수익이 났을 때 그때그때 챙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수익을 챙기는 마디가 어디일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수익권으로 전환된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큰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쏠리는 쪽으로만 또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매수세가 쏠리려면 또 그만큼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하면 또 남북 경협주들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남북 관련해서 이 종전선언까지 가는지 이 부분이 계속해서 뭐 모멘텀이 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북한의 경제 제재 조치 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경협주들 반등 나서고 있습니다. 경협주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청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또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인데요. 11월 6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지가 지금 1주가 넘어서 거의 2주 가까이 되는데 2차 북미 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발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거에 지금 북한 에서 그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핵 목록을 제출하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거부했다는 것에 대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월 6일 중간 선거 이전에 지금 2차 북미회담 일정이 자꾸 연기되거나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정책주의 특성상 만약에 뭔가 삐끗한 악재가 나오면 그대로 급락이거든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사실 이 종전선언이라든지 비핵화가 뭐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잘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오늘도 보면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그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만약에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금강산 관광, 내지는 또 뭐 철도 도로 건설, 이런 거에 국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그러니까 제2의 개성공단 개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나 그런 업종들은 지금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 아난티, 그 다음에 뭐 화성벨브 또는 아시아 종묘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차트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만 원 정도. 지금 직전 고점이 12만 원을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12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하고 기다리셔야 되고요. 이번 주 내 또는 다음 주 중반까지 만약에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일정이나 장소가 발표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그게 또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또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되면 차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절반이라도 하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제가 볼 때 2차 북미회담 일정이 만약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그 협의할 수 있는 의제들이 나온다고 하면 상승 정도가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급등이 나올 텐데 바닥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정도를 보면 저점에서 나오는 정도를 보면 그렇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발 악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는 수익이 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고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